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 그럽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쭉 분열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말이죠. 뭐 현재 중국이란 이미지가 이 모양 이 꼴이 난 게 이 새끼 때문이잖아요. 얘가 분열되었던 거 통일시켜놔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중국이 분열되었다면 동아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역사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막강하거든요. 단순히 생각해서 유럽이 신대륙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서양인들이 대서양으로 갈 수 있는 중국과 인도의 무역로를 개척하자 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또 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이 강하고요. 유교권 문화라던가 한자 문화권이라던가요. 근데 이런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어서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반도나 일본, 베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통합된 중국보다 약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의 몰락을 당겨오기도 했습니다. 통합되고 너무나도 부유하니까 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주변국들이 다 약한데 뭐하러 기술 발전해요. 떵떵거리면서 한데. 결국 많은 나라로 분열되었던 유럽은 경쟁을 통해서 많은 기술 발전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은 기술적으로 도태되게 되어서 18세 19세기 때 서양 열강대를 위해서 사실상 몰락하게 됩니다.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가 분열된 채로 쭉 유지되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차이나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차이나는 중국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유래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요. 진의 발음인 친에서 유래가 된 건데요. 근데 만약에 분열이 된 채로 쭉 유지가 되었다면 당연하게도 진나라가 통일을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중국을 명칭하는 다른 단어가 나왔겠죠. 뭐 유럽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보고 유럽이라고 종종 표현하기도 하니까 분열된 중국을 보고 중원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 대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분열된 중국이라면 차이나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또 분열된 나라의 명칭을 존중해서 나라마다 다른 명칭이 부여되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한, 뭐 홍콩, 티베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화가 싹 다 없어졌을 겁니다. 물론 자기들 역사를 자기 손으로 부신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보통 중국 문화를 하면 치파오나 차 문화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들은 화북 쪽의 문화가 많습니다. 왜냐면 줄곧 화북 지역은 중국 역사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었으니까요. 애초에 중화 문명의 발상지 자체가 화북 지역이었고요. 근데 분열이 된다면 이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국과 이탈리아를 같은 문화 라고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비슷하면 비슷했지 완전히 똑같은 문화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된 채로 유지가 됐다면 분열이 된 나라들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천 지역의 문화라던가 만주 지역의 문화라던가 현재보다 훨씬 더 독창적이고 뛰어난 문화가 생겨났겠죠. 언어학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유럽에서 로마가 유럽을 정복하고 같이 퍼진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게 유럽이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라틴어도 변형이 됩니다. 조금씩 변형되면서 영어가 되고 스페인어가 되고 독일어가 되고 프랑스어가 됐거든요. 이걸 그대로 동양으로 가져온다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언어가 생겼거나 지금도 쓰이고 있겠죠. 만주어라던가 강남어라던가 사천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지금도 중국어와 광동어의 차이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열이 됐다면 이런 현상들이 동아시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일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속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앞서 말했듯이 중국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분열이 됐으니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가 생기게 될 텐데요. 지금도 한복이나 부채춤이나 아리랑 같은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이고 전통 문화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분열이 되면 더 많아지겠죠. 마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같은 남유럽인데 서로 간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열은 자연스럽게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경쟁은 곧 기술 발전을 불러일으키죠. 왜냐면 저 적을 쓰러뜨려야지 우리가 살아남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기술 발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면 유럽처럼 급속도로 기술 발전이 진행이 될 텐데요. 다양한 전쟁 무기라던가 전술 전략 그리고 농사법이라던가 이런 식의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종이와 나침반, 화약,
인쇄술의 발상지잖아요. 이걸 더 활용해서 인류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인쇄술이나 나침반 같은 걸 최초로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까닭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딱히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활용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젠 다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 발전을 해야 하고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해야겠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이란 땅 자체가 워낙 좋은 땅이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자원과 인구가 별로 없는 유럽보다는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쟁으로 인해서 충분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교라는 문화죠. 근데 중국이 분열되었다면 유교라는 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애초에 유교가 동아시아로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을 썼던 한나라의 지배 이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으로 퍼지고 일본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이 통일 안 했네요. 유교가 퍼질 수 있을까요? 물론 유교가 퍼질 수 있겠죠. 근데 현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못 미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싹 다 바뀝니다. 애초에 국가 제도나 문자를 유교에서 따온 경우도 많았고요.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진짜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근데 유교가 전파되지 않으면 이걸 싹 다 갈아엎어야 할 겁니다. 아마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중국이 분열된다면 유럽처럼 전쟁이 많았을 겁니다. 많은 나라로 분열이 되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얽혀서 상당히 많은 전쟁이 발생했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아시아사 분량이 3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분열되면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는 점도 있습니다. 항상 한국사를 봤을 때 중국이 분열할 때 우리나라가 흥했던 적이 많습니다. 5호 16국 시대라던가 5대 10국 시대 때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죠. 이걸 그대로 대입해본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이득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울 때 뒤에서 팝콘 먹으면서 무역하고 이득을 취하면 되거든요. 또 영토도 슬금슬금 넓혀가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반도와 중원은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게 된 게 당나라의 힘을 끌어와서 통일을 시킨 거니까 삼국시대 때 통일을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건 댓글로도 작성해주세요. 중국이란 나라의 영향력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역사를 바꿔도 세계사 전체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분열되고 쭉 유지되었다면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무시당하는 일은 없겠죠.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패권을 도전할 수 있었겠네요. 중국이 분열됐다면요.